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이가 사퇴했는데 가족 사기단 조국은 구속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족 사기단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는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고,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들은 거짓, 불법, 사기 심판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늘 서거 40주기 추모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지 40년 됐지만은 그 위대한 정치가 그 대한민국의 영혼,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 살게 만들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 그분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본보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권 잡아서 2년 반 만에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저 종북 좌파 세력들 김정은 괴뢰 정권하고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고자 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친북 정권, 종북 정권,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5.16 쿠데타다, 군사정변이다, 59년간을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그들은 폄하하고 결국은 교과서에다가 군사정변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오히려 교과서에 김일성을 더 많이 실어놓는 것이 이 좌파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뇌물 한 푼 먹지 않고 정말 깨끗한 대통령을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 통진당 아로 세력들, 청계에 가까운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재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2년, 33년형을 받는데도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태극기를 들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묻고 문재인이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을 무슨 수로 끌어내립니까? 국회 과반 의석이 다 좌파들이고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좌파들이고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좌파들인데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의인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문재인 끌어내리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 개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 탄핵 역적놈들이에요.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라, 김무설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라,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좌파 빨갱이들한테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은 뭡니까?
이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이 내각제를 하든 좌파연정을 하든 연동형 미래대표제를 하든 홍수철을 하든 이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2년 반, 3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권력 찬탈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리려면은 이 탄핵이 무효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것은 법치가 사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정의를 가져야지 문재인을 오늘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재지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이제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강이 거전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존심을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하고 허리띠를 조아매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감히 나라를 2년 반 만에 경제 폭망하게 하고 안보 다 열어주고 김정은이한테도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폄하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위대한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또 북강병 반공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자유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의 정신을 계승한 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떨쳐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정당, 젊은이들에게 언젠가는 이 토착 빨갱이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 그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국민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나의 무덤에다가 너희들이 침을 뱉으라고 이 좌파들한테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혁명공학공약 제1호에 있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우리 공화당은 반공을 제1의 기준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종북 빨갱이, 토착 빨갱이, 이 주사파 빨갱이를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날까지 우리 체제를 지키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김일성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반드시 지킨다는 그 약속들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적의 앞에 계시지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멋쟁이 아닙니까? 날름날름 요리 좋으면 저리 갔다, 요리 좋으면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결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같이 이 종북 친북 세력들한테 결코 굴종하지 않을 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 세력들 토착 빨갱이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를 이어받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이 전국 좌파, 문재인 좌파, 토착 빨갱이 세력 몰아내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지금 광화문에는 몇만 명의 우리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화문으로 진격할까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서 저기 제 꼭대기 한번 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우리가 구출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되는 오늘 더욱더 힘드시지만은 우리를 믿으시고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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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네. 광화문 진격할 준비됐습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구하겠습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